네, 그래서 지금 두 팀이 올라갔어요. 윤영, 김미랑과 그 다음에 윤여지, 임정현. 네, 두 팀이 결승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저기에 있는 지금 저 두 선수는 뭐 지금 뭐 단식에서 복식에서 지금 그 다음에 단체전까지 네, 전부 네. 결승전에서 지금 붙고 있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유은영, 김미랑조가 서력을 할 수 있을지 아~ 단체전에서는 두 팀이 붙어서 졌습니다. 네, 임정현 네네. 선수 팀이 우승을 했고 예, 유은영 선수 팀이 준우승을 했죠. 네. 예, 복식은 어떻게 될지 네. 보여지지는 않지만 네,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8강 지금 여자 조은아 씨하고 오미양 씨가 지금 여자 게임 치고 네, 여자 맞서 경기를 네네. 하고 있죠. 네. 남자 마스터는 지금 정규용 선수하고 박지혁 선수, 포항의 박지혁 선수, 젊은 피가 붙었네요. 자, 한 라운드가 돌았네요. 이제 마스터 남자도. 마스터 게임이 많아서 오늘 남자 게임이 많아서. 네, 이번에 마스터부 출전 선수들이 많고 또 경기도 9점 3판 양승으로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네. 네, 경기 수가 상당히 많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덕분에 저도 목이 상당히 아픈데. 아, 네. 네. 물을 좀 커피. 아, 계속 마시면서 하고 있어요. 아, 네. 아. 뭐 홀스랑 네. 제가 뭐 하나 까지. 서동삼 선수 복식 경기 보느냐고 저 물 마시는지도 모르셨군요. 네. 근데 이상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서동삼. 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서동삼 선수랑 이렇게 대회를 같이 나오면 서동삼 선수가 잘 되는 날에는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제가 잘 되는 날에는 서동삼 선수가 잘 안 되고. 그걸 뭐 신이 공평하다고 하는 건가요? 아, 아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가져가시면 부부 사기단 아닙니까? 아, 그렇진 않죠. 저는 뭐 항상 모자라니까 저는 항상 부족하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정규용 박재영 선수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네. 뭐 사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두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제가 못 해드렸는데 네. 박재혁 선수는 이제 왼손잡이고 예, 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강한 드라이브 샷을 구사하는 선수고요. 정규용 선수는 이제 멘트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네, 예, 말씀을 뭐 드렸기 때문에 잘 알려진 예, 선수라 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예, 말씀 안 드리는데 뭐 경기 내용도 단순합니다. 박재혁 선수의 발이 정규용 선수의 드롭을 얼마나 묶을 수 있을 것이냐. 또 정규용 선수는 샷이 그 드롭샷이 얼마나 날카롭게 들어가서 박재혁 선수의 발을 무디게 할 것이냐 사실은 네네. 이 싸움이라고 보여져요. 네. 네, 지금처럼 이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 박재혁 선수에게 좀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갈 것 같고 네. 정규용 선수의 이제 드라이브에 이은 발리 드롭이 정확하게 닉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이제 정규용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 아, 네. 그런 경기 내용을 보일 것 같아요. 아, 지금도 속았는데 아, 네. 발이 빠르니까 공이 약간 높으면서 네. 네. 박재혁 선수 받을 수 있었죠. 와, 또 뭐 정규용 선수는 팔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갑자기 팔이 쑥 나왔다 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화를 즐겨보진 않는데 그 네. 원피스라는 일본 맞아요, 만화를 보면 맞아요. 네, 뭐 고무고무 그러면서 팔이 고무처럼 늘어나는데 저는 진짜 처음 그 정규용 선수 경기를 볼 때부터 네. 그 원피스가 많이 생각났어요. 아, 맞아요. 네. 진짜 네. 어느 순간 팔이 쭉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박지혁 선수는 뭐 워낙 발이 빠르고 네, 몸이 가벼워서 네. 지금 정규용 선수가 처음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네. 네, 박지혁 선수가 빠르니까 지금 서비스 할 때 빨리 못 넣게 네, 지금 라켓의 스트링을 바꿔가면서 좀 경기를 지연시켰어요. 아, 자 지금 실수가 나왔어요. 박지혁 선수 지금 몰아붙이고 있네요. 박지혁 선수 지금 점수가 4대1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정규용 선수의 그 샷이 좀잘안 들어가고 있어요. 자, 빠르고 강한 박재혁 샷에 선수의 샷이 굉장히 지금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말리는 것 강력하게. 같아요. 약간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볼에. 거기다 또 지금 수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정규용 선수도 이제 오늘 좀 후반부로 오면서 조금 지치는 건가요? 약간 몸이 무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네, 뭐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진 않지만 지금 경기에서는 컨디션도 컨디션이지만 박재혁 선수처럼 빠른 선수한테 너무 쉽게 결정샷을 주면 안 돼요. 정확하게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조금만 안 들어가면 박재혁 선수도 빠른 데다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스코어가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9대1로 지금 박재혁 선수가 첫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네, 사실 정규용 선수와 다른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 정규용 선수에 대한 평가나 얘기보다는 상대 선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정규용 선수 쪽에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렇게 박재혁 선수나 김성태 선수처럼 빠르고 강한 강한 드라이브, 샷, 그다음에 또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선수에게는 아무리 그 정규용 선수의 샷이 좋다 하더라도 좀 결정샷을 많이 하는 쪽보다는 본인이 주무기라고 얘기하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먼저 사용을 한 후에 쓰잘데기 없는 드롭을 조금 더 섞는 게 훨씬 더이 경기를 풀어가는데 유리한 상황을 점령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드롭이요? 네네. 본인이 평가한 대로 이제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그런 저는 네, 드롭을 맞습니다. 하시는 게 좋지. 지금 그런 강력한 드라이브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드롭만 드롭만 치게 나오니까 되면 박재혁 선수가 다 첫 받아내는 번째 지금. 경기에서 나왔던 그 경기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세컨 게임에서는 조금 더 드라이브를 쳐주면서 그렇죠. 저렇게 드라이브를 좀 쳐주면서 박재혁 선수를 좀 뒤쪽에 몰아놓고 그 다음에 드롭을 드롭샷을 사용한, 치면 좀더 편한 마음에 드롭샷을 치니까 훨씬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박재혁 그런 전술이 선수도, 필요합니다. 말씀하시는 가운데 박재혁 선수도 발리 드롭을, 공격샷이 굉장히 좋으네요. 네네. 지금도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정경 선수 저런 거 실수하는 선수는 아닌데 박재혁 선수가 지금 빠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럭키샷까지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오히려 앞에 쪽에 붙여줘서 박재혁 선수가 샷을 치면 지금 박재혁 선수가 10번 쳐서 10번 다 이기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정규용 선수의 짧은 샷이 예리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정규용 선수가 짧게 치는 샷을 박재혁 선수가 예상하고 뛰어들어가서 친다는 거죠. 대비가 안돼 있는 정규용 선수 지금 또 똑같죠? 열이면 10번 지금 계속 당했습니다. 지금 근데 박재홍 선수 진짜 지금 계속 노련한 정규용 선수가 같은 패턴으로 경기를 잘하고 하는 게 있죠. 저는 좀 약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정규용 선수 굉장히 노련한 지금 당황한 것 백전 같아요, 정규홍 선수. 노전인데 지금 굉장히 박재홍 당황해 선수가 보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패턴을 바꿔야 밀어붙이니까. 됩니다. 지금도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에요. 패턴 바꿔야 돼요, 정규용 선수. 침착하게 일단 드라이브를 좀 쳐서 박재혁 선수하고 드라이브 싸움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야, 이번에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발리 드롭이 진짜 잘 들어갔네요. 아주 평범한 샷이죠. 이러다가 정규영 선수 사석에서 저 미워하겠어요. 재밌게 하려고 한 거니까. 규기는 워낙 그 마음이 넓고 또 그런 거다 이해하는 아이라서. 제가 좋네요. 자, 이제 다시 게임을 잡아갑니다, 정경 선수. 제가 보기에도 박재혁 선수가 나오는 게 조금 늦었어요. 볼도 중앙적으로 많이 왔고. 하지만 보란 듯이 서비스 리턴을 발리 니게 그냥 꽂아 놓네요. 지금 같이 드라이브 좋아요. 찬스 오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드라이브를 쳐서 뺐다가 예, 네. 뒤쪽에 붙여놓으니까 찬스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네네. 지금도 그렇게 정기웅 선수 드롭샷은 좋진 아, 않았어요. 지금은 높았는데도 이제 경기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와. 자, 이번에는 럭키샷이 아, 들어갔어요. 네. 네. 박재혁 선수 상당히 귀엽네요. 와. 본인이 이렇게 좀 생각하기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막 히팅되지 않았는데, 맞지 않았는데, 들어가니까, 들어갔다고 심판한테 어필을 하네요. 네. 자, 스트로크입니다. 네, 자, 컨트롤이 안 역시 됐어요. 노련한 우리 정균 선수가 자, 다시 두 번째 게임을 잡네요. 이렇게 네. 되면 또세 번째 게임에서 박재혁 선수가 좀 마음이 또 급해지는, 오, 실수. 네, 아직 경기가 이제 끝난 게 네네. 아니기 네, 때문에 예, 조금 맞습니다.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네. 한점 지금 게임볼에 와 있긴 하지만 정규영 네네. 선수 과거를 잊으면 안 되죠. 예, 끝까지 네. 집중해서 네, 경기해야 됩니다. 와. 네. 자, 두 번째 네, 게임은 역시 정균 본인이 선수가 가장 잘 치고 있는 드롭샷으로 네. 두 번째 경기를 가져가네요. 네. 아무 때나 나오는 드롭샷이 온 아까 후반으로 갈수록 잘 나오네요. 네. 아, 역시 제가 전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두 번째 경기 정규용 선수 제가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한 네. 말씀, 네, 네, 드린 그대로 조언은 예, 지금 어느 정도 뭐 네. 똑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 117명 지금 쌤 말씀하시는 가운데 와, 네. 혹시 또 나중에 못 보셨다고 하실까 봐 제가 아, 네. 네. 117명 때문에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데 끊으신 건가요? 아, 오늘 참 엄두 호흡이 좀잘 나가셨어. 안 맞네요. 뭐, 유은영 선수한테 졌다고 복수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네, 아이고. 그래서 두 번째 경기는 정경 네. 선수가 좀그 본인의 주무기인 강력한 드라이브를 많이 치면서 오히려 네. 앞쪽에서 그 포인트를 많이 상황을 네. 연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경기를 끌고 갔는데, 네. 이제는 박재혁 선수의 전술입니다. 과연 네. 어떻게 어떻게 나올 나올지, 네. 것인가. 야, 재밌네요, 이 게임. 네, 이렇게 경기를 알고 보는 것과 네. 단순히 그냥, 뭐, 9대6으로 정기용 선수가 이겼어, 뭐, 9대7로 박재혁 선수가 이겼어, 이런 경기 결과만 보는 것보다 네. 이렇게 경기를 만들어가는 것, 두 선수의 수싸움, 그 다음에 장기에 이은 뭐 어떤 결정샷 이런 것들을 좀더 관전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밌으실 거예요. 네. 네. 그 정경 선수의 주특기 드라이브를 그리고 아무 데나 나오는 드롭을 중심으로 자, 박재혁 선수가 3세트를 어떻게 풀어낼지 네, 찬스 왔는데요. 예, 역시 드라이브 치죠. 와, 네. 발리 드롭 굉장히 정확하게 저거요. 정기웅 선수는 계속 저런 패턴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아, 자, 놀래죠? 본인의 예. 네. 저도 놀랍습니다. 저런 상황에 저런 드롭을 칠수 있다는 게. 아, 박재현 아, 선수 노련해요. 네, 네. 박재혁 선수 못 빠져나오는 거 보고 안 치고 바로 라켓 들어서 네, 스트로크를 얻어냈습니다. 자, 첫 번째, 와, 와, 박재혁 선수 있는 곳에다가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박재혁 선수 있는 곳에다가 빠져나올 줄 알고, 물론 이제 빠져나오는 걸 예상하고 늦긴 했지만, 아, 저기에다가 발리닉을 치네요. 정기영 선수. 자, 이번에도 또 예상하고 잘 받아냈어요, 박재혁 선수가. 하지만 앞쪽에서 저런 리버스 보스트는 사실 좋지 않아요. 아, 박재혁 네네. 선수 빠르거든요. 왜 좋지 않다고 평가를 하냐면, 앞쪽에서 리버스 앵글은 벽에 맞으면 맞을수록 공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바로 치는 드라이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박재혁 선수가 처음에 저런 리버스 보스트를 예상 못했다 하더라도 네네. 정신 차리고 보고 뛰어갈 수 있을 정도로 스피드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런 샷보다는 지금 조금 전에 성공했던 드라이브 위주, 그다음에 드롭 이런 거를 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나덥이죠. 네, 정기용 선수 노련해요. 네.
굉장히 노련합니다. 예. 제가 아까 이해가 안 간다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굉장히 노련해요. 지금 오늘 단체전에서 복식에서 지금 개인전까지 게임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 네, 새 게임을 다 지금. 그러니까요. 또 마스터 선수들이 네. 기량이 지금 다 거의 평준화가 많이 돼서 상당히 맞습니다. 기량이 좋거든요. 예. 와. 그런 선수들과 계속 경기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예, 보는 분들은 뭐 안방에서 혹은 거실에서 편하게 보고 계시겠지만, 예, 선수들은 지금 상당히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경기가 많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지금. 지금은 정기용 선수가 좀 빨랐어요. 이거 함성은 뭐죠? 모르겠어요. 지금 여자 복식이 아, 여자 끝났는데. 복식이 끝났나요? 자, 누가 우승인가요? 네, 최병창 특파원 어디 갔죠? 최병창 특파원 저기. 자, 누가 우승했나요? 아, 자, 서울팀이 윤영 선수가 김미랑 선수와 복식을 이겼네요. 아, 제 야, 희망대로 됐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단체전에서 진 거, 예, 국수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했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아, 윤영, 네. 김미랑 선수, 잘했네요. 네.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면, 전술 제가 짰습니다. 네. 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전술이 저희 팀 들어가기 전에도 좀 짜주시지? 네? 저희 팀 들어가기 전에도 좀 짜주시지 네. 그러셨어요. 아, 박재영 선수 다이빙 캐치까지 했는데, 아, 정기용 선수 공이 너무 짧았어요. 네, 매치볼이죠? 아, 포기하나요? 네, 아. 너무 밋밋한, 네, 마지막 샷. 네, 네네. 리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는 줄 자, 알았습니다. 3세트는 1세트와 완전히 상반되는 네. 게임이 정기용 됐네요. 네. 선수의 그 전술에 승리지 않나. 네네. 네.